세운다리 무릎 위에 반대다리 종아리를 올리고 문질러 볼게요. 종아리 아래부터 위에까지 골고루 문지르며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세요. 폼롤러로 종아리 근막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종아리를 무릎에 살짝 누르며 움직여 볼게요. 무릎에 무게를 더 실으면 더욱 시원하실 거예요. 다리 내리고 세운 다리 뒤꿈치로 종아리 옆라인을 따라서 꾹꾹 눌러볼게요. 복숭아뼈 위에부터 옆라인을 따라 위로 올라가며 누르고 내려오며 살살 눌러주세요.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뒤꿈치의 무게를 좀 더 싣고 따라할게요. 반대쪽 세운 다리 위에 종아리를 올리고 문질러 볼게요. 종아리 아래부터 위에까지 골고루 문지르며 근육 풀어주세요. 다리 내리고 세운 다리 뒤꿈치로 종아리 옆라인을 따라 눌러볼게요. 복숭아뼈부터 옆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지그시 눌러주세요. 뒤꿈치의 무게를 좀 더 싣고 누르면 더욱 시원하실 거예요.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고 다리를 90도로 들어 한 발씩 코인 플렉스 해볼게요. 발등을 당겼다가 밀며 종아리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오래 서 있는 분들이나 종아리가 자주 뭉치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수시로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